오늘은 감독님들이 엄청 기다리던 집들이 하는 날이에요. 블라인드 끈을 다 뜯어먹고 있는 정생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다 꾸며놔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미완성이지만은 감독님들한테 한번 싹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 영상 속에 나온 제품들은 제가 다 적어서 놓을 테니까 구매하실 감독님들은 댓글을 참고 꼭 해주세요. 아, 그리고 왜 이사를 왔는지 이유를 저번에 안 알려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Once upon a time. 그 할아버지는 나의 종량제 봉투를 수시로 뒤졌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자기가 물건을 1층에 갖고 가기 싫어서 창밖으로 물건을 던졌어요. 그냥 겁나 스크루지였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집에 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좁아가지고 이사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진짜로 집들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입구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중문 있는 집에 진짜 살고 싶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방묘문을 안 달아도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중문이. 너를 보는 거야, 지금? 거울로? 자, 이제 거실부터 싹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전에 살던 사람들이 처치곤란이라서 놓고 간 건데 진짜 물건입니다. 여기서 잠도 자고 제가 외출하고 있으면은 고양이들이 네 마리가 동시에 올라가서 여기서 쉬고 있어요. 요 속에 있는 요 쪼글쪼글한 커버 이제 엄마가 이사 올 때 사주신 건데 이게 보통 소파 커버는 되게 얇고 막 민들민들한 이상한 습한 쫙쫙한 그런 재질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두께감도 있고 그리고 고양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재질이야. 그래도 혹시 소파에 스크래치 생길까봐 한 겹 더 깔아놨습니다. 여기가 완전 숲뷰예요. 저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풀밖에 안 보이는데 새도 많이 날아다니고 벌레들도 많이 돌아다녀서 애들이 거의 TV 보듯이 맨날 창밖에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자리가 이제 애동석인데 애동이가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밖에 보면서 아주 뽕을 뽑고 있어요. 자, 그러고 요 소파 옆에 뭐가 엄청 많잖아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은 먼저 요거는 제가 이제 베카리 집사님 집에서 세배운 건데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소파인데 제가 요 판때기를 요쪽에 달렸던 걸 떼버렸어요. 애기 침대처럼 애동이가 떨어지지 않게 칸막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딱 좋더라고요. 높이도 소파랑 맞아서 애동이가 이렇게 올라와서 소파로 올라올 수 있는 징검다리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요 캣타워는 옛날에도 보여드렸었던 하임 캣타워예요. 요게 원룸용 캣타워여가지고 공간 차지를 안 하고 이 나무가 되게 예쁘게 잘 나와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예쁜 제품인데 요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 이사 오면서 새로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옛날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스크래처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겨가지고 고양이들이 더 자주 그리고 미끄러지 않고 잘 올라갑니다. 너무 귀여워. 이렇게 뱃살 흘러내린 것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스크래처 슬라이드는 기존 가구에다 이어붙여서 요렇게 스크래처 패드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길이가 딱 적당한 거를 사가지고 붙여놨는데 애동이가 잘 올라다닙니다. 애동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그냥 다이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하나 놨습니다. 그리고 요 조명 귀엽죠? 요거 29cm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 집이 완전 이렇게 쨍쨍한 조명이어가지고 이런 간접 조명을 하나 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가 간신히 찾은 게 꿀단지같이 생긴 램프입니다. 그냥 발꾸락으로 딸깍 딸깍 키면 되니까 짱 편합니다. 그치 뿍듀야? 불 끄면 이렇게 됩니다. 짜자자자짜 그리고 이거는 정색이고요. 정색이 뒤에 있는 이 액자는 베카르 집사님이 만든 포스터 갖다가 쏙 끼워놨어요. 뭐 플스 뭐 이거는 공기청정 이거는 전에 있었던 것들이고 이게 진짜 킹받는데 내 동생이 이거를 내 생일날 카카오 선물하기로 보낸 거야. 이게 우주 조명이에요. 게임하거나 넷플릭스 볼 때 사용하면 좋은데 애동이가 이거 별 잡느라고 진짜 환장을 하거든요. 이 세리프 TV를 제가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옆에서 봐도 얇고 앞에서 봐도 예뻐가지고 그냥 와이파이만 연결이 되면은 넷플릭스랑 뭐 티빙, 왓챠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까지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뽕 뽑을 제품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거 지금 스피커로도 쓰고 있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이 집에 벌레가 진짜 많이 들어와요. 가운데 있는 검은 것들이 다 벌레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자님들 혹시 이런 벌레 많은 집에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꿀팁 좀 알려주세요. 잡았어? 잡았어? 뭐야? 잡은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얘 똥 아니야? 똥알로 와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너 거야? 이 똥 너 거야? 어? 확실히 말해. 너 거야 아니야? 아니야? 네 거 아니면 누구 거야 그럼? 자, 이 거실 뒤는 바로 제가 쓰는 방입니다. 안방 겸 재택근무하는 방이에요. 여기 지금 입구부터 이제를 제가 세워뒀거든요. 이거는 제가 취미로 그리고 있는 건데 친구 토끼 두 명을 만나러 이 갈색 토끼가 뛰어가는 그림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놓을 데가 없어서, 그리고 이 뒤에 조금 가리고 싶어서 지저분한 거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여기 지금 모든 펫에서 구입한 캣폴인데요. 지금까지 샀던 캣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카페트가 아이보리 색깔로 구매를 할 수 있었고, 밑에 똑같이 애동이가 올라갈 수 있는 슬라이드가 있고, 이 발판이 되게 넓어요. 딱 봐도 좀 길쭉하죠? 그리고 이런 하우스, 요 해먹도 옵션 다 천이나 아크릴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이게 대망의 라운지. 저 울타리를 저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좀 구멍이 뽕뽕 뚫린 울타리도 있었는데 껴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혀있는 울타리로 구매를 했어요. 예전 집이랑 똑같이 애동이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침대로 옵니다. 그리고 이 침대는 제가 이사 오면서 바꿨어요. 원래 바닥이 뚫려져 있는 침대를 썼었는데 그게 애동이가 자꾸 구석에 들어가서 여기서 똥을 싸는 거야. 그래서 그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막힌 거를 샀고, 요거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수납 침대랑 조금 달라요. 내가 보여드릴게. 수납 공간 엄청 많죠? 옷을 아무리 넣어도 공간이 남아. 지금 저 옆에 다 비었어요. 이 이불은 제가 이사 오면서 다른 집사님이 선물을 해주신 건데 엄청 바스락바스락한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면입니다. 방수는 아니어가지고 토해가지고 이렇게 지운 자국이 남아있는데 빨면 아마 지워질 것 같고, 이 느낌이 너무 바스락바스락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써본 침구 중에서 제 기준 촉감이 제일 좋아서 완전 만족스러워요. 이쪽 이 블라인드는 아이보리 색깔로 달아놨고요. 이거 다른 집사님이 추천해주신 건데 그분은 완전 흰색으로 샀다가 너무 하얗다고 그래서 아이보리로 했더니 딱 예쁘더라고요. 이거 조명은 오브젠탈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 타오바오에 파는 거예요. 제가 타오바오 직구를 할 줄 알지만 이런 조명 같은 거는 오다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구매대행 하는 그런 샵에서 구입을 했어요. 협탁은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밑에 바퀴 달려서 구입을 했어요. 제가 이 수납 침대를 써야 되니까. 여기 약간 미용 하시는 분들 쓰는 그런 트롤리더라고요. 지인 수저들이 조립을 해줬는데 설명서가 너무 난해하고 부품도 제대로 안 들어있어서 조립하는데 좀 애를 먹었었고, 이쪽에 보면 충전기 잡다구리 다 들어있는데 제가 미니 압축봉에다가 커튼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놨고, 요 밑에 칸도 이제 시간 날 때 커튼 만들어서 달려고 해요. 그리고 요 맞은편에는 고양이들 카펫트 하나 사놨고, 요 캣틸은 스타캣틸이라고 원래 여기에 파란 색깔 선이 구불구불 있어서 고양이들이 달리면서 물고기들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캣틸이었는데 애들이 시간 지나니까 물고기는 딱히 관심이 없더라고. 스타캣틸 홈페이지 가보니까 이 일반 카펫트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사서 다시 교체를 했고, 요 캣틸 밑에 요 매트는 소음 방지 매트고, 조금 단점이라 한다면은 애들이 캣틸을 너무 빨리 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트가 통째로 움직여요. 그 옆에는 애동이가 캣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옛날 집에서 쓰던 슬라이드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요 위에 선반은 제가 캣틸 위에 공간이 버려지는 게 조금 아까워가지고 요 나무들을 재단을 맡겨서 그냥 못만 박은 거예요. 감자님들도 완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요 위에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고공캣 올려놨고요. 옆에는 아까 밖에서 봤던 호우 디자인 캣타워랑 세트 제품인 요 미니 캣타워를 하나 올려놨어요. 애들이 요거 밟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 소라기 있는 패티아 제품 종이 방석이어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캣틸 옆은 제가 메스티지 데코에서 구입한 책상이랑 옛날 집에서 쓰던 의자인데요. 이 책상은 제가 이사오기 전부터 너무 예뻐가지고 오프라인 매장 가서 직접 보고 현장에서 구입을 했어요. 앞에 여기 수납 공간도 있어가지고 되게 좋기는 한데 문제는 책상이 너무 낮아. 제가 허리가 되게 길게 태어났거든요. 일반적인 책상을 쓰면은 허리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내가 또 감독님들한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 밑에를 보시면은 이 책상 다리를 연장시켜주는 부품들이에요. 요거를 또 따로 팔더라고. 그래서 당장 사다가 갖다 붙였지. 그랬더니 허리가 편안해졌습니다.
좀 이렇게 앉아서 작업 많이 하시는데 허리가 본인도 좀 길거나 좀 수그려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되시는 분은 요거 사다가 한번 달아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PC 옆에다가는 이게 박스 스크래쳐 놓고 있는데 고양이들이 방해 안 하고 들어가 있어서 딱 좋아요. 아 맞다. 그리고 여기 캣틸 위랑 또 연결이 되는 게 요 창문이에요. 나는 고양이들이 저기까지는 안 올라갈 줄 알았어. 저기로 올라가더라고. 또 윈도우킷에서 선반을 주문해가지고 요거랑 이렇게 동선을 연결을 시키려고 또 이렇게 달아놨지. 근데 이게 조금 이 사이가 먼 거예요. 그래서 주문한 게 이 플레이캣에서 만든 캣 워커인데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달고 싶은데 이 벽에다가 달기 조금 위험천만 해가지고 이 대표님 불러가지고 출장 시공 받으려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딱 달면은 완벽스할 것 같아요. 아, 이 고라파덕은 제가 인생 최초로 인형 뽑기를 성공한 인형이에요. 약간 행운의 토템을 하고 여겨가지고 조금 이 집이랑 안 어울리긴 하지만 제가 저 고라파덕은 안 버리고 있습니다. 이동아, 이거 올라가다 말았어. 잘 있어. 오 마이 갓. 애동이 똥 쌌네? 오늘은 안 예쁘게 쌌네, 애동이. 애동아, 아직 나오지 마, 너 들어가. 아직, 아니야. 나오지 마. 아니야. 이왕 나온 김에 부엌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애동이 응가를 닦은 물티슈고요. 그냥 물티슈인데 예뻐서 샀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촉촉한 물티슈 정도는 아니고 살짝 젖어있는 물티슈인데 여기 뭐냐, 전자레인지나 애동이 똥 닦을 때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밥통 남는 곳에다가 잡다구리 다 이렇게 넣고 싹 이렇게 압축봉 커튼으로 숨겨놨어요. 요 위에도 전자레인지랑 이제 고양이 간식들 들어있는데 부엌을 보시면 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그냥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아요. 징그럽게 많아요. 수납 공간 천지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고양이들 납골당도 해놨고 감자님들이 막 만들어주신 거 이런 거 다 전시를 해놨어요. 이건 이제 여행 가서 사온 기념품들. 이게 우리 하늘 날아간 베이비들. Get out, boy. Get out, boy. 감자님들이 주신 선물들. 이거 감자님이 옛날에 그려주신 정색신이에요. 이렇게 다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야. 진짜 그건 아니야. 이 물그릇은 제가 궁디팡팡에서 후기 써가지고 경품으로 받았는데 추천하지는 않아요. 여기 먼지 쌓이고 이거 물통을 뺐다 넣다 하기가 좀 귀찮더라고. 저 밥그릇은 항상 인히어런트 씻기 쓰고 있습니다. 이 물그릇은 백화리 집사님이 저희 애들 물그릇 보고 이게 더 잘 먹는다고 선물을 해주신 건데 이게 사람용 샐러드 볼이거든요. 실제로 고양이들이 물을 더 잘 먹더라고요. 제가 이삿날 가장 충격받은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저 냉장고가 여기 냉장고 넣는 칸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수납장 넣고 이런 라면이나 잡다구리들, 에어프라이어 이런 거 넣어놓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여기에 딱 냉장고만 들어갔으면 부엌이 여기가 싹 깨끗했을 텐데. 그리고 이 테이블은 이사 오면서 새로 산 식탁스고요. 여기가 되게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던 후기가 많았고 직접 와서 조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건 내가 눈물을 머금고 샀다. 그리고 이 의자들은 집에 자꾸 집들이 할 때 손님들 오다 보니까 의자가 너무 부족해서 쿠팡으로 급하게 산 의자인데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포스터가 자꾸 떨어지네. 자, 정세기가 보고 있는 저 포스터는 여기 냉장고 좀 가리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원래 냉장고 이쪽에다가 시트지 아이보리 색깔을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개 실패해가지고 그냥 포스터로 딱 마감을 했고 이거 제가 산 거거든요, 돈 주고. 근데 애들이 자꾸 이런 식이 어디서 받아왔냐고 자꾸 놀리더라고. 여기 부엌은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이거 감자님이 옛날에 만들어주신 유리컵 이랑 쓰는 그릇들 이렇게 넣어놨어요. 정세가 거기 먹을 거 없다. 그리고 애동이 똥 치울 때 보셨겠지만 여기 조그만 쭈랭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얘는 제가 입양한 아이는 아니고요. 그냥 잠깐 한 10일만 맡아주기로 했는데 뭔가 지금 감기가 안 나서가지고 저희 집에 계속 있는 아이입니다. 겸사겸사 제 작업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재봉틀 같은 거 하고 이것저것 만들고 자르고 이런 데고 이거는 이제 게임용 PC입니다. 50만원에 되게 저렴하게 맞췄는데 요새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게임도 못하고 있어요. 저쪽에는 미술도구 이런 거 키트 만드는 재료들 이런 거 있고 여기다가 어쩌다 보니 지금 새끼 고양이 임시보호하는 방이 돼버렸는데 얘 내 이름은 다람이고요.
여자애예요. 그리고 보호소에서 밥을 안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다 죽기 직전이라서 잠깐만 이제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왔는데 얘가 갑자기 밥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게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살았어요. 얘 며칠 있으면은 다시 보호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는 프린트 숨겨놨고 요거는 내핑하우스 캣폴 이전에 쓰던 거 그대로 가져왔고 요 옷장도 마켓피 제품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장 우리 집에서 장수하는 물건이 아닐까 싶어 이놈. 그리고 요거 이놈 이거 이케아 의자 감자님들이 이거 보고 사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편하고 예쁘고 아직까지도 이케아에서 이것보다 더 잘 나온 의자를 아직 못 본 것 같아. 요 램프는 이거는 다른 집사님이 이거 이사했다 사주신 건데 헤이 거네요. 요 의자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200만원짜리 의자입니다. 엄청나게 편합니다. 진짜 여기에서 진짜 몇 시간을 일해도 허리가 안 아파요. 진짜 난 허리가 아파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의자에 앉고 싶어 하시는 분은 이 허먼밀러에서 사시면 되는데요. 재택근무하면 힘드니까 요거를 이렇게 직원분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제 방에 갖다 놓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까맣고 커가지고 방에 안에 올려서 못 갖다 놓겠어. 지금 고민 중이야. 갖다 놓을지 말지.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이사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재택근무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사 오자마자 재택근무 끝났죠? 자 그럼 다음 방으로 가시죠. 온 김에 화장실 살짝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매우 평범합니다. 근데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흔해 빠진 필터 샤워기인데 이게 닥터 제로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전 집에서도 썼었는데 이사 오면서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서 한번 또 샀어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여기가 약간 꿀팁.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도착식 서랍이고 오늘의 집에서도 팔거든요.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여기다가 이런 화장솜이나 실핀, 머리끈 같은 거 넣어놓기 좋습니다. 이 친구가 사줬는데 이소 핸드워시입니다. 아주 냄새가 짱이죠. 세상에서 가장 냄새 좋은 핸드워시 사고 싶으시면은 레저럭션 아로마틱 핸드워시 사시면 됩니다. 아 정세라 너 진짜 너무 쫓아다닌다 나를. 꼬마릴게요. 야, 제 방에는 아직도 똥싼 애동이가 앉아있고요. 그 옆에는 이것은 저의 무기입니다. 이 집이 진짜 벌레가 하루에 수천 마리씩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 집에 있었던 그거야. 모듈 선반. 딱 어떻게 제가 이사를 오자마자 유행이 끝나버렸죠?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일단 갖고는 있는데 곰돌이가 LP를 잘 지키고 있고 스피커 선 다 뽑혀있죠? 왜냐면 제가 여기서 TV로 음악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쪽 방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궁디팡팡 준비하느라고 여기다가 지금 솜을 쌓아놔서 뭐야 블라인드도 지금 대가 써놓은 난리였네. 잠깐 제가 정리를 잠깐 해올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치우고 싶었지만 저 놓을 데가 없어서 다 못 치웠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옷방입니다. 사실 여기는 잘 오지도 않아요. 야야야 너 자꾸 여기를 왜 뛰는 거야. 여기 유리인데. 어? 요것은 그냥 제 인형 키트 만드는 원단들 보관해놓는 서랍장. 가격이 되게 저렴해가지고 임시로 쓰려고 샀다가 어쩌다 보니 저희 집에 눌러앉게 된 서랍장이고 예전 집에서도 문 뒤에다가 이렇게 낚싯대 거리를 걸어놨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그대로 걸어놨습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왜 이렇게 차임표가 많냐고 그러더라고. 나도 왜 많은지 모르겠어. 요새는 이 제트 청소기를 거의 벌레 잡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 정말 내가 올해 잘 산 제품 탑에 드는 건데 에브리봇 물걸레 로봇 청소기예요. 요 뒤에 요거 세 개가 달려가지고 바닥을 청소를 하는데 요 제품 자체가 조금 무게감이 있어서 사람이 물걸레질을 하는 것처럼 빡빡 잘 닦아요. 그냥 정해진 공간 안에서 뺑뺑이를 열심히 돌고 그냥 일 잘하는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집에서 쓰던 전신 거울 그대로 들고 왔고 거울은 이렇게 잘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다리가 더 길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허리가 길기 때문에 별 소용은 없고요. 이 옷장 저번에 이케아에서 맞춘 옷장인데 이 손잡이랑 문 디자인 이런 거 다 따로따로 고를 수 있어요. 이런 옵션을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뭔가 액세서리를 넣는 서랍이라던가 정색이인 거 이놈 자식 계속 쫓아다니네. 어? 근데 이 수납장은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사이즈도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조합해서 살 수 있었고 이 안에가 공간이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아주 온갖 잡동사니가 잘 들어가고 이제 감자님들이 주신 편지 이런 거 여기다가 다 저장해놓고 있거든요. 감자님들이 주신 막 선물 그다음부터 택배로 보내준 거 박스에 그린 그림 이런 거 다 잘라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내가 준 거 버린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애동이 거 뭐 기저귀나 이런 거 보관하고 있고. 너 거 아니거든 정세가? 손 빼! 손 빼 제발. 손 빼. 손 빼. 야 이러다가 다리 하나 부러지겠어. 그리고 요 수납장은 옛날 화장대 같은데 이거 제가 그냥 밖에서 주워왔어요. 누가 버렸길래 주워서 닦았는데 예쁘더라고요. 요거를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여기다 이렇게 모셔두고 있어요. 아 이거 이거는 태국에서 그때 샀던 인형이고 이거 정색이 초상 어떤 감자님이 보내주신 거 너무 킹 받죠? 여기다 전시를 해뒀습니다. 여기가 지금 블라인드가 한쪽밖에 안 달려있는 이유는 이 블라인드 나는 브라켓 하나가 이 수납장 뒤로 빠졌어. 누가 빠뜨렸냐면은 얘가 빠뜨렸어. 그래가지고 블라인드를 못 달고 있습니다. 그런 슬픈 사이언스.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가 조그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랑 건조기랑 저기 고양이 화장실 있는데 고양이가 네 마리인데 왜 화장실이 두 개밖에 없어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하나는 아까 저기 새끼 고양이가 급하게 와서 걔한테 잠깐 줬고 여기다가 거대한 화장실을 하나 저기 지인 집사님께서 하나 주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로봇 화장실 어디 갔나 궁금하실 텐데 도장 가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라이사랑 건조기. 이전에도 영상 올렸던 미닉스 제품이고요. 버튼 한번 이렇게 쫙 누르면 돌아가는 거라서 엄청 간단하게 쓸 수 있고 여기 의류관리 코스가 있어가지고 냄새 빼거나 에어드레서 기능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매트는 사마커 매트로 구입을 했는데 이케아에서 샀거든요. 서로서로 연결해서 끼울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 집에서 고무 같은 걸로 된 거 썼거든요. 근데 그게 분리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청소하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요거는 분리도 딱 이렇게 쉽게 되고 가벼워서 들고 밑에 싹 청소하기도 되게 좋아요. 네, 지금까지 해피한 흐티네 집 집들이었고요. 조금 더 꾸며보고 더 바뀌는 게 있으면 또 이 영상 찍어볼게요. 영상에 나온 거는 다 댓글에 있다. 그럼 안녕. Yeah.